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 오늘은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종목들 잘 선별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2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콘텐츠 미디어 관련 종목들 상승하고 있고요. 제일파마 홀딩스도 오늘 1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반 리튬은 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리튬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고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래 재개 후에 바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처음으로 좀 볼까요, 사장님? 일단 뭐 세 종목 다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네. 일단 버킷 스튜디오를 좀 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콘텐츠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긴 한데 대주주가 보면 이제 비덴트라고 해서 이제 네, 그렇죠. 가상화폐 거래소죠. 이쪽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인 비덴트가 한 7%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또 이제 사실은 버킷 스튜디오가 안트로젠이라는 회사를 또 인바이오젠이라는 회사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긴 한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 사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단순히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 뭐 그다음에 뭐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지금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경우 이제 시즌1이 뭐 중국 OTT에 방영이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네. 사실 OTT 관련 제작 업체들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항상 이게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진짜만 남고 사실은 가짜들은 금방 빠지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금 뭐 배임 횡령 관련된 재판도 여전히 걸려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은 내부 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올라올 때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추세 상승이 좀 나와서 이쪽 섹터가 좀 좋다라고 하면 막 2,400원까지 맥시멈 갈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네. 이제 급락하기 직전 정도 가격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이제 한번 걸리는 선이 또 한 1,900원대 걸리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한번 보시고 내일 만약에 상승 출발했는데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버킷 스튜디오를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올 때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나가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첫 번째 버킷 스튜디오에 대한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SM이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창을 보면 외국인들이 20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카. 소카도 역시 이번에는 기관이 12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5% 넘게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영진약품도 역시 최근에 기관의 6거래일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들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시나요? 소카가 상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워낙 안 좋을 때 상장을. 인기가 없었죠, 그때. 네, 그리고 공모가도 생각보다 이제 높지 않았는데 네. 시장의 기대치보다 비상장일 때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이제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장 시기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질 때 상장을 해서 공모가가 28,000원이었는데 고점이 그 다음날 상장 다음 날인 29,600원이었으니까 사실 거의 올라간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모가 자체도 굉장히 많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 할인해서 이제 상장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상장할 당시에는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얼마큼 줄 것이냐, 뭐 시장에서 이제 감론을 박이 좀 많았고 또 금리 상승기다 보니까 이런 성장 섹터들은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15,000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3분기에 이제 실적 개선과 현금이 좋아졌는데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 116억이 났고요. 4분기에도 한 100억 정도, 100억에서 한 108억 정도 이제 흑자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뭐 그 구조적인 성장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증차에 따른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미 달성이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차가 한 2만여 대가 이제 자차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자는 한 800만 명이고 지금 또 이제 차량을 구입하기가 되게 좀 주저되는 시기죠. 그쵸. 이제 한동안은 이제 차를 예약을 해도 너무 오래 걸려서 못 샀는데 이제는 또 할부 금리가 너무 올라서 못 사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이제 차량을 단기 렌탈해서 쓰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뭐 차를 사려고 했던 분들도 약간 좀 미루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또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불황형 산업으로 또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앞으로 더 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성장이 나오느냐. 그러면 소카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를 해본다. 이게 적자의 흑자 전환이 항상 제일 큰 이슈입니다. 이제 그 기대를 받던 종목이 사실은 뭐 관심에서 잊혀졌다가 다시 이제 사실은 데뷔하고 제대로 흥행에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2023년에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284억 정도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조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이제 차량 렌탈 사업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확장을 해서 지금 모두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제 사업도 굉장히 확장하고 있어서 뭐 지금 괜찮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소카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상장할 때 인기도 없었고 시장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아가지고 관심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소카를 좀 다시 봐야 될, 다시 평가해야 되지 않겠냐. 뭐 증권사들에서 사실 리포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자, 이러면서 주가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잡아도 될까요?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세요? 목표가나 이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하거나 뭐 EV, EBITDA 여러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그 네. 계산하는 걸 보면 25,000원, 24,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은 지금 상장할 때 공모가가 28,000원이었기 때문에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28,000원까지는 올라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8,000원에서 고민을 하겠죠. 이제 이 회사가 2023년에 또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28,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어차피 뭐 지금은 좀 의미가 없지만 17,500원 선 이게 지금 바닥을 다진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하락세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확률은 좀 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소카에 대한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공모가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급 두끼 확인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테마 새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역시 오늘 영상 콘텐츠 관련 테마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뿐만 아니라 25, 21이라는 드라마도 중국 OTT에 공개가 됐다고 하죠. 자, 이외에 제약 섹터가 오늘 1.7%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이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그라드는 것인지요. 건설주들은 2.7%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관심이 가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일단 지금 뭐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CJ E&M과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한 10년 동안은 보면 CJ E&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간 적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게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게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OTT 업체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제작을 할 수 있는 제작 업체들은 생각보다 많지 그렇죠.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뭐 재벌집 막내 아들로 보시더라도 JTBC에서 방영도 하고 넷플릭스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에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서 울고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결국엔 콘텐츠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콘텐츠일수록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독점 공급 같은 게 사실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독점으로 받으려면 사실은 되게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가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여러 흥행했던 작품들이 항상 그 제작비만 지원받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이제 관계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제작업체들이 지금 오히려 갑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OTT는 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지금 콘텐츠 제작하는 영상 미디어 제작하는 업체들은 지금 꼭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게요. 있고요. 네.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중앙은 이제 콘텐츠의 중앙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중인데 네네. 물론 그 안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두 가지가 포인트죠, 지금은. 이제 콘텐츠 제작 능력이 좋은 콘텐츠들이 중앙.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극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예, 메가박스. 네. 아바타 관련돼서 이제 뭐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생각보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OTT 업체 대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좋은 IP를 만들어냈던 기업들,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중국에 진출한 것처럼 콘텐츠를 중앙에서 만들었던 좋은 콘텐츠들도 그렇죠. 또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옛날에 부분. 만들었던 네, 그렇죠. 것들을. 그래서 이제 복수 채널 수요로 수익성이 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에 12월 21일 날 공개 예정인 카지노라는 또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카지노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도 21일 날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작한 데가 BA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게 중앙 콘텐츠의 중앙과 관계해서입니다. 네,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OTT 업체 진출 기대감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콘텐츠의 중앙 실적 보시면 적자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한 번 또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콘텐츠의 중앙의 여러 가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잘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추세를 약간씩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콘텐츠의 중앙은. 일단 지금 제가 주봉을 펼쳐놓고 있는데 주봉이 떨어지기 직전 가격이 42,000원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와서 또 한번 고민을 하겠죠. 이제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2,000원을 보시면 되고 뭐 손절가는 26,000원. 26,000원이 깨지면 사실은 여기서 이 라운드 바닥을 만들고 가는 중인데 네네. 여기서 이쪽에서 한 번에 무너지면 쌍바닥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때는 사실은 뭔가 악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콘텐츠의 중앙,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들 요즘 관심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복합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콘텐츠의 중앙을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